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는 2019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일찍 밝았네요. 네.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오구석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하드리는 게 또 올해 또 집사 안수를 받게 되시잖아요. 네. 강남하늘교회 집사로서 또 크게 봉사해 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소원들 갖게 되는데요. 뭐 집사 안수를 받는 특별한 해 소원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그냥 소원을 얘기하기에는 집사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뭐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사 안수를 받고 하니까 조금은 더 제 스스로도 성장해야 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제 개인적 저희의 사적 소원으로는 저희 아이가 어느새 학교를 들어갈 때가 돼서 네,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네. 뭐 잘 지내길 바라는 그런 소원도 같이 있습니다. 참 뭐 선생님 부부 교사도 이렇게 네. 아이 학교를 걱정하는 걸 보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우리 뭐 애들 항상 뭐 어떻게 될지 네. 더 걱정이 돼요, 왠지. 네, 이번 교과는 2019년 네. 1기 처음으로 공부할 주제가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우선 요한계시록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1600년 전이죠. 요한 사도가 밧모섬으로 네.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밧모섬 지도가 나오는데요. 폭이 한 9.7km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는 거죠. 또 길이가 16km 정도 된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섬에 노년의 사도가 이제 뭐 귀향사리를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던 어느 안식일 고난 중에 있던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겪게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환상을 요한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뭐 이제 교과의 총론의 말씀대로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것을 꼼꼼하게 네, 두루마기에 이제 딱 기록한 거죠. 바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제를 달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바로 썼다는 이게 네.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와요. 뭐 귀향사를 풀려나서 쓴 게 아니고 며칠 전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 늘푸른 나무 이야기의 서성호 대표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가구를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시니까 가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대박이다. 네. 그래서 야 뭐 이거 대박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게 딱 적어놓고 그려놓는데 이게 이 좋은 걸 어떻게 잃어버려? 이 대박을 그래서 안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냥 내용을 생각 안 나고 네. 이건 대박이네. 이 대박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게 까먹었지. 아 정말.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바로 써놨어야 되는데 그 대박만 생각이 나셔가지고 이분이 저도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서 너무 좋은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바로 적을까 하다가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아야씨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바보지 바보 불안한데요 벌써 이걸 잃어버린 바보지 이걸 뭘 네, 네. 적어 그걸 안 적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네. 이걸 잊어버리면 바보지. 이거만 생각해라. 다 기억이 안 나고. 야, 참 요한은 미루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주신
환상을 바로 잘 적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사도 요한처럼 바로 시작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또 더 많은 축복들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의 달인 우리 오근성 선생님께서 우리 총론에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달인까지 됐네요. 우리 정달, 정달 오근성 선생님, 정리의 달인 정달 오근성 선생님의 계시록 구조 네 특강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계시록을 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저희 교회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뭔가 엄청난 이야기 같고 해서 사실은 계시록이란 말 듣자마자 이거 어려운 책도 어떻게 하지 이 생각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교과를 좀 꼼꼼히 공부를 하고 성경도 보면서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총론부터 살피는데 그래도 이번 교과책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요한계시록이다 하면 아 요번과 딱 벌써 이러실 것 같은데 네. 그 편견을 살짝 버리시고 총론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 교과가 좀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총론에 보시면은 우리 계시록은 사중 구조라는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로 3장 22절인데요. 이 요한 시대 교회들이 처한 상황, 그때 이제 여러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역사의 다른 시기에 존재할 교회들의 상황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예언적으로 첫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장 19절에는 그 예언적으로 언급했던 교회들의 상황을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묵시적인 상징을 사용해서 이 처음에 언급했던 교회사를 반복하여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상징을 활용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14장 40절에는 뭐 주제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재림의 시대까지 그 대쟁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도 이 대쟁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중심부의 이 대쟁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22장 21절인데요. 종말의 때. 저희가 계시록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이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종말의 때에 초점을 이제 맞고 있음을 우리 교과 총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론을 통해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면서 또 한 말씀을 덧붙여서 주셨어요. 이 목사에게 보내는 이 증언,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연구를 하면 뭐가 이렇게 따라오는지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속에 포함된 교훈을 이해하라는 권고로 시작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 잘 읽고 또 잘 듣고 또 써있는 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딱 말씀을 벌써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책 잘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 사이에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부터는 또 교과 교사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하면서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교사님들도 요한계시록 어떡하지 이런 연구 부담을 네.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이 두 말씀을 보니까 네. 축복이 넘치는 책 같아요. 네. 이 책을 연구하면 2019년 복을 줄 거야. 풍성한 네. 축복을 줄 거고 또 잘 이해하고 하면은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 함께 주셨으니까 우리 2019년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축복과 또 부흥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달 오금석 선생님 네. 총론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달 필요 오가면 네. 이제 뭐 끝내야 되는데 일과를 아직 시간은 많이 가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네요. 10분 남았는데 10분 지났다고 이제 10분 남았다고. 예. 야, 큰일 났네. 일과 저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과에서는 제목 계시록의 제목 계시록이 네. 어떤 제목의 의미가 있는지 또 계시록을 쓰신 목적 그리고 나 또 어떻게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는지 연구의 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연구의 계시록의 제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뭘 좀 준비했어요. 이게 뭐가 들었을까요? 뭐 네. 아니 안 보이네요. 네, 뭐가 뭔가 들었을 것 같은데. 뭐가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선물이요? 뭔 선물일까요? 뭘까요? 먹을 거? 네. 시간이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뜸을 좀 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해야겠네. 이야 짜잔 이렇게 보니까 오. 네. 아 여기 이 초콜릿이 하나. 예,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초콜릿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박선재 피디님을 위해서 이 통밀 건빵으로 준비했습니다. 통밀 건빵. 그냥 건빵 아니라 통밀 건빵. 벌써 나오셨네요. 이 참. 이 계시록 1장 1절의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의 제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이제 계시록의 진짜 제목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계시라는 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요 박스의 뚜껑을 연 것처럼 이 뚜껑을 열었다 또 비밀을 공개했다 이런 뜻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함은 뭐죠? 뚜껑 열어서 네.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비밀을 열어서 다 네. 보여주신 안 것입니다. 안 보이던 걸 그냥 네. 다 보여주신 거죠. 건빵 들었어? 네. 주님께서는 뭐 그 속에다 뭘 넣었을까요 도대체? 네. 건빵 넣었을까요? 초콜릿 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소개해 주셨는데 도대체 뭘 넣어서 도대체 소개해 주셨을까 아주 궁금한데요. 오늘 계시록 요한 계시록 1과의 그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자기 계시임과 동시에 그분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잘 돌봐주실 거야. 이런 관심의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잘 이렇게 살짝 감춰진 궁금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이런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네.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로 또 정말 용기 백배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봐주신 경험들 좀 얘기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네 시간. 네. 우리 각 교과반에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기 내내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살필 걸 생각하니까 벌써 뭐 가슴이 뜁니다. 네. 네. 2019년 한 해가 예수님의 돌보심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가슴 든든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네. 이게 뭔가 그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 이야기다라고는 네. 네.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생각하면서 배우면 정말 감사할 일만 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부담감이 내려가고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왜 계시록을 기록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이제 예언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좀 알고 싶은데? 뭐 이런 호기심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계시록은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렇게 주신 다른 목적이 있군요. 예,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 교과에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의 모든 시대와 엄숙한 종말 사건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말을 다 숨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숨기지만 저희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막 반전이 있어서 좋은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여러 사건이 터지니까. 근데 우리 계시록은 네. 그 결말에 특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랑 계속 함께 있을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언제나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하실 거고 우리랑 함께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계시록은 쓰인 책이라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뭐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함께함이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프리티 우먼. 네. 그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원래 그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네. 나오잖아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거리의 창녀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길을 잃은 그 훈남 리차드 기어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백마탄 왕자처럼 이 하얀 리무진을 탄 리차드 기어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며칠 동안 이 리차드 기어와 같이 지나게 되는데 이 옷이 거리의 창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리차드 기어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옷 좀 사라고 이렇게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여거 아니 줄리아 로버츠가 비싼 가게 갔는가 봐요. 딱 갔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한테는 팔 옷이 없어. 여기 우리 샵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왔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옷을 못 사고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리차드 기어. 이야 그때 정말 그 샵 그 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폭풍 쇼핑을 합니다. 그때 막 그 프리티 우먼의 막 주제가 네, 그러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그냥 뭐 그냥 폭풍 쇼핑을 막 해요. 그런데 어디 가게는 안 들려요. 그 줄리아 로버츠를 망신준 가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 안 들어오면서 모든 가게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쇼핑하는 이 줄리아 로버츠를 이렇게 그 안 들어오는 그 가게의 상점이 이렇게 보면서 후회스러움의 표정 또 부러움의 표정 묘한 표정을 짓는데 제가 그거 저번에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그녀의 인생은 거리의 창녀의 인생이었지만 리차드 기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비교가 안 되죠. 네. 무시당하는 인생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에서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러움을 주는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될진데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진데 어떻겠습니까? 계시록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모든 시대와 또 엄숙한 종말의 사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좀 함께하심의 약속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사건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네.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뛰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담대해지고 뭐 든든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벌써부터 하게 되네요. 네. 요한계시록의 그 뚜껑을 열었더니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렇죠. 또 그 목적을 봤더니 그 목적이 그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랑 할 거니 함께 하신다. 네. 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구하는 이번 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하나만 더 살피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네, 막 그냥 시간 간다고. 네, 화요서지에 네. 계시록의 상징적 언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네.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제 세마이노라는 네. 뜻인데 이 세마이노라는 것의 뜻을 좀 자세히 보면은 상징적인 표적을 보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교과에서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읽힌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되는 책이군요. 네,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네.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된 장면과 사건들이 마치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상징적 언어로 꾸며져 있다. 만약 우리가 계시록의 상징적인 특징을 명심한다면 예언의 기별을 곡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뭐 상징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교과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에 보시면 계시록에 사용된 상징들의 의미를 확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상상의 산물 또는 현재 문화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의미를 그 본문에 대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나 네. 또 현재 있는 문제에 아야 이거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풀면 안 되는군요. 네, 지금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작정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생각나는 예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데 네. 제가 요 달력을 쭉 넘겨서 정말 선생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일과니까요. 이런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보이시나요? 야동 초등학교. 이 원주에서 충주로 가다 보면 지금 네. 70년이 넘게 된 그래도 역사 깊은 학교라고 네. 합니다. 근데 뭔가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서 야동 초등학교? 네,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야동인가? 네. 초등학교인데 야는 이제 대장간 야구요. 동은 동네동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대장간이 있던 동네라서 야동 초등학교고 또 거기 마을이 야동 그 한자를 따서 야동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장간 있는 마을, 좋네. 네. 근데 요즘 시대에 야동은 대장간 동네 이런 뜻보다는 인터넷에서 뭔가 야한 동영상 이런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문화로 야동, 야한 동영상으로만 생각하면요. 학교 이름을 심지어 초등학교 이름을 야동초로 지은 거예요. 엄청 욕하겠죠. 네. 누구야?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생각이 있는 이렇게 네. 말할 거라는 말이죠. 네. 70년이나 더 된 학교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름으로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 언어들도 뭐 인간의 상상력이나 지금의 문화로 이해하면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죠. 뭐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했더니 네. 아 요즘 666 그거 어디 있지? 신용카드에 있어. 그거 혹은 뭐 바코드 보니까 숫자가 네. 있던데 그 666 이렇게 지금 걸로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껏 현실에 대입하시면 안 되고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과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사용된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계시록이 그러한 상징들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언어로 미래를 그림으로써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그분의 구원사역이 과거에 있었던 구원사역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미래에도 다시 사실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의 상징과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독하는 일은 구약 성경을 주목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혼란스러워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상징적 언어로 기록된 계시록의 해석의 열쇠가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그 열쇠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 교과가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네, 마음이 졸이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시간 알려주시기를 포기했네요.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네. 네, 첫 거라서 조금 길었습니다. 아, 계시록 총명과 일가를 공부했는데요. 아, 우리 정리 정달 원고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담이 되네요. 네. 요한계시록 저희 1과 공부했습니다. 밧모섬에 유배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어떻게 잊어라고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잘 꼼꼼하게 적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때인데요. 미루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더욱 보람된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과에서는 계시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 보여주신 계시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봤더니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록 목적에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목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이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때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더 가까이 두고 연구할 수 있는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언어인 계시록은 지금의 문화가 아니라 키는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언어로 이해함도 함께 배웠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 복이 약속된 또 부흥이 약속된 이 계시록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